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발명, 이 말만 들으면 참 막막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사실 발명은요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을 눈여겨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찰력으로 특허청이 주최하는 생활 발명 코리아 대회에서 대통령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직접 모셨습니다. 김유나 학생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모두 필기할 수 있는 태블릿 케이스를 고안해낸 김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화면에 아주 각도가 이게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잖아요. 45도 각도. 왜냐면 라디오는 편하게 저랑 대화하는 자리니까 맞습니다. 저를 지금 바라봐주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태블릿 케이스를 발명을 하셨어요. 이걸로 대통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대통령상이면 최고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일단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태블릿 케이스 이게 뭔가요? 우선 제 발명품은 태블릿 PC를 활용할 때 이렇게 숙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거북목 통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 제가 개발한 케이스인데요. 보통 시중에는 가로방향으로만 받침각을 형성해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면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로방향 받침각도 함께 지원해 주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본인의 나의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하다 싶은 거 바로 그냥 발명을 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 좀 불편한데 이러고 많은데 실제 발명을 해버린 우리 발명왕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는 그럼 평소에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약간 평소에 그래도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 이걸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발명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이 첫 발명이에요? 발명품이 직접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발명품에 그냥 대통령상 탄 거예요? 아유,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생활 발명 코리아 대회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대회는 뭐 생활 속에서 그냥 발명품 만드신 분들이 출전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 점들을 찾아서 이걸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 그거를 심사를 해서 얘는 좀 실현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성 발명 협회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출품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나눠져 있어요? 자격 조건이? 우선 여성발명협회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면 되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유나 씨가 발명한 발명품이 사진으로 정중앙에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태블릿 케이스. 뭔가 되게 멋져 보여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혹시 오늘 갖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에 그래요?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좀 들어봐 줄래요? 제가 보려고. 근데 제가 지금 프로 기종을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밑에는 아이패드 에어 기종이어가지고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식으로 세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로로 세워지네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 보통 가로 본능이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세로, 가로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태블릿 PC 쓰는 분들은. 생활 발명 코리아 대회에 출품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데 이 대회 절차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거 내가 한번 만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출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 생활 발명 코리아는 길게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우선 아이디어 등록 접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6월 중순쯤에는 이제 접수한 걸 바탕으로 2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심사 대상자들이 PT 발표를 통해서 또 다시 선정이 되면 약 2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심사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종 지원 대상자가 되게 되면 이제 7월쯤에 협회에서 멘토분을 매칭을 해주시고 이 전문가 멘토분이 시제품을 실제로 어떻게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도움을 받아서 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수석전문위원이신 최홍진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서 소재나 이 절개 마감부나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회는 언제였던 거예요? 대회는
쭉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다 대회라고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 받은 건 언제예요? 시상식은 이제 12월에. 어우, 1월부터 아이디어 등록 접수해가지고 12월에 상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오랜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나온 결과군요.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뭔가 에피소드, 느낀 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가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연단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 누가요? 김윤아 씨가? 네, 제가요. 네, 거짓말하지 마요. 그래서 다수의 앞에 사람들을 서면 목소리가 막 염소처럼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생활발명 코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심사나 또 사례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분들 앞에서 제 제품을 어필을 해야 되다 그렇겠죠. 보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모르는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연습을 네, 많이 하신가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아, 근데 지금 너무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연단 공포증이 있다는 거 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뭐 발명품도 발명품이지만 여러모로 내가 좀 많이 컸다, 성장했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발명품도 좋지만 제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좋은 계기였어요. 맞습니다. 주위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일단 가족, 친구들 뭐라 그러던가요? 일단 저보다 더 놀라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주변 사람들이 더 그렇긴 하죠. 네. 친구들도. 네, 맞습니다. 전 그래도 아무래도 1년 동안 이 단계를 밟아왔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제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갑자기 케이스를 만든다. 이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상이래. 이러니까 저보다 더 놀라고 기뻐해줬습니다. 예. 상금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금을 딱 받고 나서 엄마 갖다 드렸어요? 아유, 일단 통장에. 네, 내 통장에. 상금 얼마나 줄까? 대통령상이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개 가능합니까? 아, 네.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상금 대통령상. 네. 와, 목돈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통장에 넣어놨고. 네, 그거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쓸지. 맞습니다. 좋아요. 아, 여러 가지로 정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변의 축하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얼마나 성취감도 있고 대견하고 실질적으로 상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평범한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도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되게 불편했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발명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우선 저도 제가 발명을 하게 될 줄 몰랐고 저는 제가 이 케이스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제가 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명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함일지라도 그걸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혼자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나도 저거 필요한데 나 어디서 사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이거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제품으로? 네. 우선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운이 좋다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지금 크라우드 펀딩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잘 되셔가지고 이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직접 구매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김윤아 씨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명품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